삭생과 그게 부작용이 있잖아요. 그 부작용이 헛구역질하는 게 부작용이래요. 근데 헛구역질도 그 시기를 넘기니까 안 한다더라고요. 그러다고 하더라. 그 미도언니 하는 거 봤을 때, 아,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싹센다. 저는 해보기 전에 주변 지인들이, 아, 근데 삭센다도 미도라는 친구는 효과를 많이 봤는데, 또 어떤 친구는 또 효과를 못 보고,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, 성형외과 가가지고, 충분한 상담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금액대가 있거든, 그게. 어쨌든, 목적은 다이어트잖아요. 근데 그게 뭐냐면, 삭센다도 입맛을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. 그렇다면 의지로 좀 빼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맞아, 의지가 있어야 돼요. 이게 삭센다 하면은 좋다는 사람도 많고, 별로예요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근데 그게 금액대가 만약에 만 원짜리면, 해보세요.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진짜 이게 그 비싼 금액이거든요. 진짜 맞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. 근데 그 돈을 주고 이 조심스럽겠죠.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 하고 그냥 추천이 방송에 미도니는 효과 많다 하고 또 누구는 뭐더 한다 하고 아 누구 말을 듣지? 우리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일단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자기 의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럼요. 싹센다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정말 의지가 그거면 하루 한끼 하세요, 여러분들. 다이어트는 사실 방법은 다 알아. 안 처먹고 운동하면 빠지잖아요. 예. 너네 지금 씨밥 처먹고 지금 누워서 언니 방송 보고 있잖아. 너 있냐나 맞아. 너. 살안 빠져. 아이고 삭센다니까 나도 그런다. 삭센다 좀 해볼까? 야 앉아 있냐나. 앉아서 봐. 자수와. 그래야 살이라도 빠질 거 아니야. 아이고. 근데 사람마다 다살 빼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아요? 아니 살 빼는 방법 내가 진짜 초간단한 거 가르쳐 줄까요? 저는 있어요. 저는 살 빼는 방법. 뭐 얘기해 봐요. 저는 안 먹고 게임만 해요. 아니 그런 극단적인 거 말고요. 아니, 근데 게임만 하면 아니야. 배가 안 고파요.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내가 얘기해 줄게요. 진짜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네 먹고 싶은 거다 먹어 그냥. 대신에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마요. 뭐 빠진다고? 그럼 쫙 빠져요, 몸이. 그게 간헐적 단식이잖아. 이런 시간대를 두고 먹는 거잖아. 그리고 저녁에 안 먹는 거예요. 살이 쫙쫙 빠지지, 무슨. 내가 왜 먹어야 되냐면, 여러분. 이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굶잖아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커피를 한 잔을 먹었어. 그럼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내 몸에 들어가면서 이내 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씨발년 요즘에 안 먹고 있네. 야, 저장해! 이러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버려요. 근데 보통 내가 꾸준히 이렇게 먹으면 이 에너지를, 이 지방을 태우는데 쓴단 말이에요. 우리 몸이. 그렇기 때문에 안 먹으면은 살이 빠지긴 하지만 요요가 바로 오는 게 그거예요. 이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. 나중에 이만큼 먹잖아? 또 저장. 저장. 몸이 더 뚱뚱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다이어트를 할것 같으면 먹어야 돼요. 다 먹고, 저녁 6시부터 금식. 아침까지. 그러면 쫙쫙 빠져. 근데 어느 정도 탄수화물은 필요해요. 대신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사실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살이 찐다 안 찐다 있어요. 왜 사람 이러잖아. 뭐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,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다 알지 않아요? 다이어트 할 때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,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속도로 팍 올라가요.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여러분, 우리 몸이 이렇게 운동하는 에너지 이거를 거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굉장히 적어요. 그렇게, 근데 영양분은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그거를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을 태우는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. 언니 보리밥 마찬가지예요. 그것도 그거 비슷한 맥락이구나.
아니 근데 진짜 언니 모르는 게 없다. 어쩜 이렇게 사람이 유식해? 제가 다이어트 언니 술집 여자 아니지? 그래 장박사 맞네 장박사. 여러분 저 옛날에 맥주 다이어트 했다가 맥주 중독됐잖아요.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. 원래 술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제가. 근데 그 맥주 다이어트인가 뭔가 그거 하고서 술이 중독이 됐어요. 근데 보통 있잖아요. 보통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A그룹 사람은 술을 먹으면 전 살이 빠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술 한 줄 안 먹어요. 근데 B그룹은 술 먹으면 살이 왜 이렇게 찔까요? 한 시도 가만 안 있고 다 처먹어요 안주를. 나도 약간 안주빨 안 세우는. 그래서 약간. 술만 먹고 이게 술만 먹고 안주를 많이 안 먹는 사람은 술만 먹고 살 빠져요 진짜로. 전 진짜 안주 별로 안 먹거든요 술 먹을. 그러면은 술 취하잖아요. 그럼 보통 몇 시에 일어나? 늦게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끼밖에 없어요. 아니 막 속이 아파가지고 막 만사 귀찮은데 그럼 살이 빠져요. 그런데 네가 지금 소주나 맥주를 차 먹으면서 네 손에 안주가 들려있는 걸 봐. 뭐가 들려있는지.